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가 내려져 있는 광주 전남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최근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천홍의 기자입니다. 담양군 담양읍의 한 야산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야산 경사면에 검은 비닐이 덮여 있지만 틈 사이로 집중호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벽 동안 내린 비의 영향으로 흙더미가 주택을 덮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사물이 그대로 창고를 덮쳤습니다. 그 충격에 창고가 옆으로 휘면서 이렇게 문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둥 소리가 난 것처럼 소리 때문에 밖에 나가보니까 토사랑 석축이랑 그 창고를 밀고 들어와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군과 소방당국은 주민 25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는데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뭔 저기인지도 모르고 잠자고 그냥 나와서 본게 그냥 마당에 그냥 저기 오고 바깥에 나온 게 119 차가 있고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여기 와서 대피해갖고 있었죠. 많은 비로 인한 이상신호는 광주 전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화순의 동복터널에서도 땅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기에 이상신호가 나타나 혹시 모를 산사태 피해를 막고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미 3년 전에도 산사태가 났던 터라 전문가들은 추가 붕괴가 일어나진 않을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는 것 같은데 사면을 직접 확인해서 올라가 보니까 동공이 발생됐고요. 이제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를 가지고. 3주 동안 거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광주 전남 22개 시군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이 발령됐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산의 비탈면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비가 오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이. 저희가 이제 정밀 안전 점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모레까지도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이미 허약해진 집안에서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